특검이요, 댓글 조작 공범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공모 핵심으로 서버 운영에 관여를 한 촛보와 트렐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영장 심사를 거쳐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경공모 핵심 회원인 촛보 김모 씨와 트렐로 강모 씨. 드루킹과 댓글 조작 서버 킹크랩을 개발 운영하고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드루킹 수사가 시작된 후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없앤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추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촛보와 트렐로 두 사람은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지난 3월 체포되기 직전 댓글 조작 등 자료를 저장한 USB도 확보했습니다. USB에는 댓글 조작 내역뿐 아니라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보안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상당수 내용이 유의미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분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